자, 그래서 한재우, 재우. 그래서 8, 9, 10 중에서 틀린 거는 어느 건가요? 10번이 틀렸다? 그럼 바로 고치면. He doesn't have money scars on his feet. 왜 그렇게 고쳐야 돼요? 해시가 해부에 더즈가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왜 그래야 돼요? 누가다, 그가 가지고 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결국 누가다는 he has고, 누가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 사다 치고 그 중에 더즈니까 has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does 플러스 이게 우리 눈에는 has로 보인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he has인데 안 가지고 있다 하려면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랑 not이 합쳐져서 doesn't have가 만들어야지 don't have는 웬일입니까? 됐습니까? 여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지금 여기에 양념씨는 안 보이고 있어. 양념씨도 하나 해볼까? 그는 수영할 수 있다. Sweet. 그는 수영할 수 없다. 그는 수영할 수 있니? 그는 수영할 수 있니? Can he swim?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양념씨 뒤에 swim의 뜻은 수영하다 하다시 양념씨 뒤엔 하다시가 온다. 그리고 못한다면 can은 can't. 묻고 싶으면 얘가 앞으로 가서 can he swim 하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석이네요. 읽고. They aren't soccer player. players. 얘 뜻은?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들은 축구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축구 선수다 하고 싶으면. 그들은 축구 선수입니다 하고 싶으면. 그들은 축구 선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아런트 서커 플레이어즈는 그들은 축구 선수들이 아니다라는 얘긴데 이거를 그들은 축구 선수들이 아니다라는 얘기 말고 그들은 축구 선수입니다라는 얘기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I'm boy.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혹시 재우야 재우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이거 한번 읽어볼까? I'm not happy.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행복하다는 뭐야? I'm happy. 이거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닐까? 혹시? 어? 나는 소년이다. I'm a boy. I am a boy. I'm a boy. 나는 소년이 아니다. I am an apple. 뭐라고? I am an apple. 뭐라고? Not boy. I am a not boy가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낫을 넣었다 뺐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뭐였어? 그럼 내가 바꾸라는 말은 이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혹시 이게 뭐의 줄임말인지 아니? 뭐의 줄임말이야? 얼나. 그래서 그들은 축구 선수들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것 같아? 아니 여기서 뭘 빼내면 돼? 이렇게 하면 돼? 'They are soccer players' 이렇게 하면 그들은 축구 선수이다 이런 표현이 돼?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돼? 고쳐주긴 뭘 고쳐줘? 이게 맞는데.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거야? 비동사는 뭐가 숨어 있냐? 어? 그러면 좋다. 이거 해보자. 못쓸것 같아, 선생님이. 선수들이니? 잘안 해. 그들은 축구 선수들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더즈. 아, 더즈. 해봐. 도대체 여기 도즈가 왜 나와? 어? 아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라며.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라며. 어? 도대체 얘가 왜 나오는데? 갑자기 뭐, 그러면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도 하고, 뭐, 하다시 도즈도 하고, 뭐. 와우, 데인데 더즈네. 히쉬 잇도 아니고 데인데 더즈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거며. 읽어봐. You're happy. 무슨 뜻이야? 너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니로 바꾸고 싶어. Are you happy? 아니 무슨 뭔가 계속해서 내가 설명을 말로 다 해줄까? 어? 뭐가 보이지 않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not을 넣거나 묻는 말할 때 어떤 일이 생기고 하다시가 있을 때 하다시가 있네. 그러면 맨날 뭐가 숨어 있는데 do 아니면 does가 숨어 있는데 걔가 나와가지고 뭐 do you like 이렇게 하지 않냐? Does he like? Does he go? 어? 자, 그들은 축구 선수니는 그럼 어떻게 할까? 도대체 더즈는 도대체 와 진짜 생뚱맞다. 더즈가 도대체 왜 나오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어? 내가 계속 한 50번 넘게 한 100번 설명했겠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 비동사면은 두 더즈랑 아무 내가 비동사 있는데 뭐 두 더즈가 있다 뭐 숨어 있다 이런 얘기 한적 있어? 도대체 두가 무슨 뜻이길래? 어? 누가 무슨 뜻이래요? 누구의 뜻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I do homework.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숙제를 한다. 그래, do는 그래서 무슨 뜻이야? 하다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까? do의 뜻이 하다란 뜻이야. 누가 다, 내가 한다. 무엇을, 숙제를. 그러니까 두가 무슨 뜻이야? 어? 두가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뭐든 무슨 시의 대장이라고?
하나시의 대장이라고. 그래서 원트 속에도 숨어있고 고 속에도 숨어있고 플레이 속에도 숨어있고 잇 속에도 숨어있고 어? 그러다가 묻고 싶어 아니면 낫을 놓고 싶어 어? 그것은 먹는다 그것은 먹는다 그것이 먹는다 고기를 그것은 고기를 먹니? 다 고쳤어? 참? 언제 좋을까? 하나는 못 찾았네요. 한 개. 못 찾았어요? 어, 한 개 못 찾았네. 아... 그것은 고기를 먹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잘 봐봐. 내가 이거 할 때 설명할 때 맨날 여기다가 이런 표시를 하지. 이 표시 왜 해요? 누가 나 잘 보이라고 이런 표시합니다. 누가 나 잘 보이라고. 누가 그것이 뭐한다 먹는다 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 어? 이거의 뜻은 그것은 먹습니다 고기를 이란 뜻인데 그것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를 해보라니까 그것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해보면 뭐예요 그것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래요? 더즌트를 넣으랍니까? 낫을 넣으랍니까? 더즌트는 넣는 게 아니고 더즌은 여기 있고요. 낫을 넣으래요. 그럼 그거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것은 고기를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것은 고기를 먹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것은 고기를 먹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4시 반에 오셨다. 야, 니들 화요일 빼고는 야, 니들 화요일 빼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제 시간에 못 오면 6시 50분에 오라고요. 어? 알겠습니까? 그 상태로 중학교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What is the story about이 무슨 뜻이래요? 그 이야기를 자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다음 시간에 재점검 할게요 얘들은 뭐 재점검 했으니까 그럼 이 녀석들 재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공부 좀 해오세요. 이게 뭘 공부를 해온 겁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드렸는데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